자, 이번에는 측면에서 봤을 때 테이크어웨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측면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저희가 하게 된다면 페이스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페이스 각도 또는 이 리딩 엣지의 각도를 보셔야 돼서 이런 식으로 리딩 엣지가 땅과 직각인 위치면 클럽이 열려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리딩 엣지가 땅과 평행인 위치면 닫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45도 정도, 정확히 말하면 저희 척추 각도 정도 비스듬하게 있는 위치는 스퀘어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마다 열려있고 스퀘어 닫혀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스윙 도중에 백스윙 또는 다운스윙 도중에 보상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으면 보상 동작이 없으면 내려올 때도 열려서 맞겠죠. 그리고 열려있는데 보상 동작이 있다면 내려올 때 닫아치시던지 닫았다가 또 여시던지 이렇게 보상 동작이 연속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때 측면에서 올바른 클럽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